대표님 마음에서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강박사고 부정적 말소리 이런 걸 간파하고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요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을 안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지게 두세요. 본인이 강박사고 부정적 말소리고 이렇게 스스로 시험하는 질문이란 걸 아시잖아요. 감각적으로. 거기에 탁 올라올 때탁 몰라 해주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요. 주의를 딴데 돌리셔서 얘네들이 내가 관심 안 주면 알아서 사라져요. 내가 관심을 주고 호응하니까 내 안에서 힘을 얻죠. 관심 먹고 삽니다. 다 관종들이에요. 관심 먹고 사는 관심종자라고요. 그래서 관심종자 답은 뭐예요? 무관심이 답이다. 막 간파도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 이 느낌 쎄한데? 그러면 그냥 일단 몰라 하세요. 꼭 없어져라도 아니에요. 관심 안 주겠다지. 속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걸 하세요. 명상에 더 빠져보거나. 그러니까 여유로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뭘다 해결해요. 저도 해결 못해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지. 부정적인 말소리, 나에 대한 비하하는 소리, 너가 되겠냐 하는 소리, 안 올라오면 정상이 아닙니다. 다 올라오는데 그냥 무심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건강할 때는. 그게 예민하게 들리다 보면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예민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 몸의 건강이건 정신 건강이건 결국은 무관심이 답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로서는 좀 무관심하고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걸 신경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슥 어떤 목소리처럼 들린다니까요. 헛소리가. 헛소리 지나가요. 어, 신기하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다. 탐진치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탐난다, 화난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리석다. 요세 가지가 만나니까 뭐 좋은 소리 올라오겠어요? 이상한 소리 올라오지. 내 내면의 탐진치에서 내는 소리예요. 이게 이 사회로 치면요, 악플 같은 거예요. 악플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마음이라면 수많은 악플도 있는 거예요. 헛소리도 있는 거예요.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시간과 정력을 그런 데다 쓰지 마세요. 알아서, 지 혼자 기분 내게. 무관심이면 이게 말라 죽어요. 관심을 안 주면 말라 죽어요. 근데 계속 곱씹고 관심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탐진치의 늪에 빠져드는 방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일까?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떼약 배달에 나무 뽑아서 놔두면 말라 죽죠, 스스로. 신경 안 쓰셔도 말라 죽죠.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말라 죽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꾸. 그냥 눈치를 좀, 그러니까 좀 키우세요. 요 생각 내가 해봤는데 얘 아니야 하는 애들. 아, 애들을 딱 느낌 안 좋아하는 애들은 몰라 하세요. 요거는 수행으로 알고 하세요. 몰라 괜찮아가 엄청난 거예요. 몰라 괜찮아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하는 동안 의식이 깨어나 버려요. 신하고 접속돼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거는 신통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요 참나랑 접속했다는 거예요. 에고가 지 혼자 생으로 힘들게 이 역경 세계, 사바세계에 살다가 참나랑 아버지랑 접속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아버지랑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신과 통했죠. 신과 소통했기 때문에 신통이에요. 깨어 있으면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에고가 못하던 일이 돼요. 단순히 무관심이 답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무관심할수록 내 내면에 있는 신성, 내 내면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에고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래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스승이다. 진리도 가르쳐주고, 이런 탐진치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성령이 해준다. 내면의 성령을 각성하라. 이거를 쉽게 말하면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깨어나요. 그럼 신통방통해져요. 나 이상의 우주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걸 안 쓰고 나 혼자 생으로 해결하려면 힘들죠.